빼기도 마찬가지 동일한 방식으로 그 알고리즘으로 진행됩니다. 뺀다는 말은 영어로 subtract예요. subtract 해서 이게 어디서 뭔가를 빼낸다는 것이 subtract. sub라고 하는 것은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부분. 부분이고 tract는 끌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을 전체에서 부분을 끌어낸다. 그것이 뺀다 이 말이죠. subtract가 되고 ion을 붙이게 되면 명사 빼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323-64입니다. 그래서 3에서 4를 빼야 되는데 3에서 4를 빼려니까 모자란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발음이 잘 안 되네. 셋에서 넷을 빼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위에서 빌려옵니다. 이 2는 20이잖아요. 20을 10으로 바꿔주고 10만큼 밑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0에서 4를 빼고 그럼 6이 남죠. 6과 남아있는 3을 더해서 9가 됩니다. 그렇게 되죠. 다음 이제 이어지는 것은 이제 1에서 6을 빼야 되겠죠. 1에서 6을 빼려고 하니까 역시 또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100에서 300을 200으로 바꿔주고 그죠? 300을 200으로 바꿔주고 100만큼 밑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죠? 100을 가져오면은 이거는 이게 뭐예요? 이게 10이 되잖아요. 100은 10개가 10개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여기서 6을 뺐습니다. 빼준 다음에 4가 남죠? 그 4와 원래 남아있던 1을 합쳐서 5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0-6 더하기 1이 된 거예요. 이거는 10-4 더하기 3.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여기 있는 자 각 자리에 있는 숫자 1이 숫자가 여기는 1단위, 10단위, 100단위 있잖아요. 10은 1이 10개니까 하나를 가져오면은 여기 10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하나가 줄어서 하나만 한 2가 하나가 줄어서 1이 되었는데 그 하나가 넘어와서 10개가 됐습니다. 마찬가지 100자리에서도 하나가 줄어서 2가 되었죠. 그것이 밑으로 내려오면 10개가 된 거죠. 왜냐니까 100원, 10이 10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2가 남게 되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2 빼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259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빼기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입니다.